윤진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회에서도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의 1차 피해자가 어민이 아닌 GS 칼텍스라는 발언과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 당정에서 1차 피해자가 정유사인 GS 칼텍스라고 말했다가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에 대해서 GS 칼텍스는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 1차 피해자는 GS 칼텍스이기 때문에 그렇고 2차 피해가 우리 어민들한테 먼저 GS 칼텍스를 타고 난 다음에 이현재 의원도 장관의 문제 인식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답변 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자갈밭 갈린데 그 밑에 이렇게 저 원유 스며든 피해네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다고만 얘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비엔내로 방을 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강석호 의원이 나서 지금 웃음이 나오냐 웃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질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장관님. 네.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간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그 저 매뉴얼대로 다 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게 과연 옳은 태도인가 저는 의문이 아닐 수 없어요. 야당 측은 일제히 윤 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뒤늦게 피해 어민에 대한 선보상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자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희정입니다.